딱 보니까 알겠네. 에? 저기. 저기. 그때 김옥은 안의사의 눈에 띈 사람. 동강의 마지막 뱃사공 이해수 씨입니다. 한척 조각배에 몸을 싣고 넓은 강을 거슬러 오는데요. 야, 한폭의 동양화다, 동양화. 에? 어라연을 유유히 떠가는 배 한 척. 그 위에는 노를 젓는 사공이 있습니다. 짐이나 사람을 태우고 뱃삭을 받던 사공. 수십 년 전 강줄기가 교통로로 이용되던 때만 해도 이곳엔 사공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라연에 남은 뱃사공은 딱 한 사람, 이해수 씨뿐입니다. 그네기 이사고 옮기면 누가 뭐라나 아싸! 늙으시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아싸! 야! 아, 그래요? 와, 처녀 배사공인 줄 알았는데, 예? 총각 배사공이네요. 그럼, 그래서 손님들이 아주 재미없어하지. 그 뭐야? 대우 피난하니까, 너는 뭐. 그래서 머리는 하얘. 와, 아이고. 그렇네요. 아이고야. 이제는 갈대를 한 군데 이렇게 웃는 사람이요. 타요. 알겠습니다. 모터도 없이 노 하나로 움직이는 낡은 배. 20년도 넘게 탄 것이라는데요. 제가 타도 되겠습니까? 아, 진경우. 예? 진경우. 아니, 조그만 배라서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몇 년을 뱃사공한 사람이 그걸 몰래. 그건 걱정하지 마라. 물에 빠지면 내가 다 사고를 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물에 빠지면 구해주겠습니까? 아, 그럼. 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타보니까 그래도, 예, 둥실둥실 안전하네, 예? 그럼, 야. 김옥은 안의사, 영광스럽게도 배를 어엿하게 뱄습니다.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해수씨. 노라고 해봐야 기다란 막대기 하나가 답니다. 그래도 배는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가는데요. 배가 움직일수록 그림 같은 풍경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겨울 강에 이렇게 배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거 진짜 신선이야, 진짜. 정말 편하다. 신선이라면 정말 이런 곳에 살았을까요?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간 일곱수의 어라연이 숨김없이 속살을 드러내고 강 위에서 보는 기암절벽과 산세는 웅장함을 더합니다.